36명 입양된 아이들만 사는 곳 실콕 가족. 모두 장애아로만 구성된 특별한 가족 이야기. That they have a permanent family helps them with their mental health and their personal growth. 장애아를 입양한 사람들. 몇년 전에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간단해지더라고요. 내가 비록 낫지는 않았지만 이 아이가 주는 사랑에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 장애는 아이의 일부더라고요. 완전한 가족, 어느 장애아 입양 가족 이야기.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어느 특별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도시를 찾았습니다. 마침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식당엔 20명이 넘는 남자아이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My name is Jonathan. I am 20 years old. Hi, my name is Tyler. How are you? Hi, my name is Jordan. Hi, I'm Ivan Sokok. 그리고 이 많은 아이들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앤. 그런데 그녀의 아들들은 모두 여느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올해 20살인 장남 안소니는 하반신 마비. 5살 막내 쇼는 아직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Hi, my name is Matthew Sobok. 또래보다 작은 키에 두 팔과 다리가 짧은 장애를 가진 매튜는 미국이 아닌 러시아가 고향입니다. 아이들 중 절반은 지미처럼 행동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아이는 그랜트였습니다. 전신을 휠체어에 의지한 채 누군가의 도움 없인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 모두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주로 캘리포니아에서 왔고 몇몇은 그 이외의 지역에서 왔어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혹은 미시건 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그리고 루마니아나 러시아, 카자흐스탄, 에스토니아에서 온 아이들도 있죠. 장애도 국적도 인종도 다르지만 25명 모두 실콕이라는 같은 성을 가진 한 가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인종과 국적이 다른 이 25명의 아이들은 모두 실콕 가정에 입양된 장애아들입니다. 오는 11일은 한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입양의 날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버려진 장애아가 국내 입양되는 경우는 한 해 평균 2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실콕 가족의 소식은 저희들에게 놀라웠습니다. 무엇이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한 해 입양하는 아이들보다 더 많은 장애아들을 입양할 수 있게 했을까? 그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과연 행복할까? 우리는 오랜 요청 끝에 이 가족의 일상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실콕 가정의 아침, 엄마 앤의 하루는 9개의 방을 다니며 아이들을 깨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잠이 덜 깬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옷을 챙겨 입히고 나면 5개의 욕실 중에 빈 곳을 찾아 아이들을 밀어넣습니다. Oh, your hands are sticky. Come here, let's wash them. 그 와중에 빠뜨린 아이는 없는지 살펴 차례로 주방으로 데려옵니다. 매일 아침 25인분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일도 엄마 앤의 몫입니다. 숙련된 손길을 따라 25개의 접시와 식성별 음료수까지가 순식간에 준비됩니다. 바쁜 아침 시간, 대가족이 한자리에서 동시에 식사하기란 불가능한 일, 식탁에 앉는 순서대로 아침을 먹습니다. 긴 식사 시간이 끝나도록 엄마는 아이들 곁을 뜨지 못합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아이들 이름표가 붙은 컵 속엔 각각 다른 종류의 약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콕의 아이들에겐 약은 밥보다 중요한 필수품.
자물쇠가 달린 창고엔 신경자극제에서 고혈압 약까지 온갖 종류의 약들이 빼곡히 차 있었습니다. 약이 많아서 헷갈리겠어요. 담당해주는 간호사분이 있어요. 어떤 약을 먹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다시 약을 채워두곤 하죠. 아이마다 일주일 분량의 약을 이렇게 한꺼번에 분리해놓습니다. It's the Silcock family, one of the most unusual and most remarkable families we've met. Tonight, 이미 몇 해 전부터 미국에서 이 가정은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화제가 된 건 아이들이 25명이나 되는 사상 최대의 대가족이라는 점입니다. There's Jared, Justin, Aline, Jeffrey, Saul, Jordan, Alex, Michael, Grant, Kevin, David, Dylan, Nikolai, Val, Philip, Ivan, Matthew, Victor, Hunter, Jimmy, George, Paul, and Javier. 성인이 돼 독립한 아이들까지 합하면 무려 36명. 모두 내 자식들이에요. 내 아이들이죠. 그러다 보니 살림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 30번 이상 두 대의 세탁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일주일에 쏟아지는 빨래는 무려 40바구니. 빨래를 담당하는 도우미를 따로 고용해야 했습니다. 가장 바쁜 아침 시간은 시간제 도우미만 대여섯 명이나 됩니다. 스캇은 아이들 등교와 청소, 집안 수리 등을 담당합니다. 20년 넘게 앤을 돕고 있는 스캇 역시 발달 장애인입니다. Came at 6 o'clock. Totally. Wow. It's my normal time, 5 days a week. 요리 담당 캐롤은 일주일에 세 번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에 후식까지 곁들여 한 끼를 준비하려면 하루를 꼬박 부엌에서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Then I takes a lot of time. You're not kidding. 그 밖에도 운전을 담당하는 조니. 아이들의 숙제와 기타 활동을 돕는 로사. 외출 시 동행하는 이들까지 도우미는 총 14명이나 됩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료만 일주일에 $2,500. 한창 크는 아이들이다 보니 가장 소비가 많은 건 식료품입니다. 냉장고 3대와 냉동고 2대엔 늘 음식 재료들을 가득 채워두어야만 합니다. 부엌의 찬장들마다에도 아이들 간식이며 식료품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일주일이면 거의 동이나 장을 봐야 합니다. 매주 한 번 장 보는데 무려 $1,000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 밖에도 특수장치가 장착된 미니밴 5대와 승용차 2대, 총 7대의 차량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2,000. 기본적인 생활비만 $20,000가 넘는 실콕 가정의 가장 큰 재원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애아 양육 보조금입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아이들에겐 적게는 $480에서 중증 장애의 경우 최고 $5,000까지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가끔 돈 때문에 입양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글쎄요. 사실 난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보다시피 옷도 이렇게 입고요. 멋부릴 줄 몰라요. 휴가도 여행도 간 적이 없어요. 내 인생은 오로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실 아이들 모두가 지원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외국에서 입양한 12명에 대해선 지원금은 물론이고 의료보험조차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절약한다 해도 정부 지원금만으로 생활을 꾸리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애는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장애인들에게 부동산이나 도우미를 알선해주는 별도의 생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일단 내가 일해서 벌고요. 기부금을 받고요. 비영리 단체에서 때때로 음식 같은 것을 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한 달을 근근히 생활합니다. 저축도 못해요.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에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전 괜찮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일까? 애니 고아들의 엄마가 되겠다고 처음 결심한 건 그녀의 나이 겨우 9살 때. 고아 소년들의 얘기를 다룬 한 뮤지컬 영화를 보고 나서부터였다고 합니다. 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고아들을 입양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때 9살이었는데 사람들은 귀엽다면서 웃었어요. 19살, 법적으로 가능한 나이가 되자 애는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고 남편 짐을 만나 사랑에 빠졌을 땐 이미 9명의 아이를 가진 엄마였습니다. 20년 전 다이빙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짐은 애의 뜻을 이해하고 지원해준 동반자였고 아이들에겐 더없이 좋은 아빠가 되어주었습니다. 취재 당시 짐은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병원을 방문해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장애 아동 입양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난 신경을 안 썼습니다. 난 그녀를 사랑했고 그리고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이니까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했나요? 아니 전혀요. 이렇게 큰 가족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돌봐주는 동시에 아이들 역시 우리를 도와주고 있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들의 관계는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후 이 부부는 아이를 갖지는 않았지만 실콕의 아이들은 점점 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모두 남자 아이들 뿐이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입양할 땐 여자아이들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남자아이들은 입양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죠. 게다가 내가 입양하는 아이들은 더 입양되기 어려운 애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나이가 든 큰 애들이기 때문이죠. 매주 세 번 실콕 가정엔 마사지사가 방문합니다. 중증 장애 아들의 마비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평생 계속해야 하는 특수치료. 실콕 아이들 중 상당수는 애니 아니었다면 병원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는 중증 장애아들입니다.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입양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입양한 아이들은 다 그런 아이들이에요. 어떤 가정도 이 아이들을 원치 않았습니다. 입양기관에서 미국 전역에 이 아이들의 프로필을 보내고 입양을 원하는 가정을 알아본 후에 아무도 원치 않으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의 아이들까지 입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Hello. Hi. I'm Sergey. 세르게이는 러시아에서 왔어요. 태어날 때부터 성기 주변이 기형이라 대소변을 보는데 문제가 있었죠. 러시아의 고아원에서는 치료해 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완전하진 않지만 재생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훨씬 나아졌죠. There's no black widow. 친부모마저 양육을 포기해 고아원을 전전했던 세르게이는 입양 후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자전거를 타고 놀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Okay, let's go. 그렇다고는 해도 한 가족이 되기에 너무 많은 수는 아닐까. 일곱 명의 입양을 주선했던 패트릭 씨 역시 처음엔 그 점이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양 허가 전에 조사 과정에서 생각이 바뀌었고 결국 입양 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아침에도 와보고 애들이 잠자리에 드는 밤에도 와보고 일상적인 생활을 지켜봤어요.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절대로 수용시설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가정이었어요. 단지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는 가정을 주는 것. 위탁 가정이나 수용시설 형식이 아니라 애니 굳이 입양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밟은 이유였습니다. 입양은 영구적이고 최종적입니다. 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고 싶었지 시설의 원장님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식으로 입양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하는데 그게 싫었어요. 아이들에게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영구적인 가정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중요하니까요. 아이가 입양돼 오면
앤은 먼저 실콕이라는 이름을 넣어 사진을 찍고 다른 형제들 곁에 나란히 걸어둡니다.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입양 전 여러 시설을 전전했거나 특히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가족이라는 유대관계를 맺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느 형제들처럼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또 서로 도와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가장 맏형인 안소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양되기 전 생활은 어땠죠? 지옥 같았어요. 그와 오늘 전전했죠. 마음 둘 곳이 없었어요. 여기 와서도 애들이 많아서 또 다른 시설로 이리저리 치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영원한 가족을 찾은 것 같았죠. 그곳은 무서웠어요. 매일 아침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일어난 자리를 정리해야 했고 잘못했을 경우 맞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좋아요. 내가 필요로 할 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또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가족이 있잖아요. 형제들도요. 만약 러시아에 계속 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러시아에 있었다면 여전히 고원에서 살고 있겠죠. 지금 행복한가요? 예, 행복해요. 러시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영원히 살 거예요. 입양된 후에도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봐왔다는 패트릭 씨. 중요한 건 단지 아이들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 하나하나가 놀랍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니, 쇼에 대해서 말하던가요? 쇼는 태어나자마자 병원에 맡겨졌고 계속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데려올 땐 기어다닐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는데 이젠 뭐든 다 합니다. 복합장애를 안고 태어난 이후 줄곧 중환자실에만 갇혀 지냈던 시온. 이곳에 온 지 불과 5개월 만인 지금은 혼자 힘으로 기어다니고 물건을 던지는 등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개구장이가 됐습니다. Action! Ready, set, action! 데이빗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18개월 때 뼈가 14군데나 부러진 채 저한테로 왔어요. 생모가 베개로 아이를 눌러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죠. 그랬던 아이가 이렇게 활동적인 소년이 됐습니다. 뇌 손상은 치유가 어렵지만 뛰고 달릴 수 있게 된 것만도 엄마에겐 큰 행복입니다. 행복한 순간은 많았어요. 아이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걸 보는 게 정말 좋아요. 애들이 뭔가 시도하고 또래 아이들이 하는 걸 다 해냈을 때 그걸 지켜보는 게 참 좋아요. 늘 그런 행복의 순간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앤이 꼬마 베리를 처음 발견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척추 폐쇄증으로 태어나자마자 친부모에 의해 병원에 버려지다시피 했던 베리. 법적인 나이가 되자 그는 스스로 입양되길 원했다고 합니다. 베리가 오래 살 수 없을 것을 알았지만 애는 입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입양 허가를 받았습니다. Granting your petition for adoption, and now you are legally a family. Or part of the family. Congratulations. 일생에 단 한 순간만이라도 가족과 함께 살기를 바랬던 베리에게 그것은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But that part. Knowing that I have a family that cares about me and knowing that I have a family that loves me very much. 마침내 병원을 벗어난 베리는 남은 생을 가족들과의 추억으로 채워갔습니다. I love my family and I would never, ever, ever give them up. 그리고 1년 뒤
베리는 그토록 사랑하던 가족의 품에서 19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Is that 장애 아동들이 700명이 넘게 수용된 과원에서 자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사랑을 쏟아주지 않는 병원에 수용되어 자라는 것이 좋을까요? 20명의 형제가 있더라도 서로 챙겨주는 가정에서 자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입양을 시작한 지 장장 24년. 엄마 앤에게는 과연 어떤 세월이었을까? What? Mom? Mom. 그동안 한 번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나요? 없어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으면서도 한 번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어요. 엄마를 여기저기서 불러 정신없을 땐 내 방으로 도망가 방문을 닫아버리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만하면 괜찮은 인생 아닌가요? 전 행복해요. 실콕 가정으로 온 뒤 변화된 아이들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말 그대로 사랑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6명의 아이들을 키워낸 앤은 특별한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찰이 깊어지면서 변화의 뒤에는 엄마 앤을 도와주는 미국 사회의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출입문엔 25개의 가방들이 줄줄이 앉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일주일간의 봄방학이 끝나고 개학하는 날이었습니다. 시간이 되자 학교 버스가 집 앞까지 아이들을 데리러 옵니다. There you are. How are you? 근위축증을 앓고 있는 딜런을 시작으로 불편한 아이들이 모두 버스에 오를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줍니다. 버스엔 특수장치까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실콕 가정의 초등학생 9명을 태운 버스를 타라 학교로 가봤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곳은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초등학교였습니다. 실콕 아이들이 오면서 이 학교의 장애아 비율은 높아졌지만 비장애 아이들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교육 효과도 함께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도착 후 장애가 심한 아이들마다 한 명씩 따라붙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난 케빈의 도움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 가르치는데 방해 안 되게 케빈의 학습을 돕고 있죠. 매일 오시나요? 네. 케빈만을 위해서요? 네, 케빈만을 위해서요. 담임교사가 수업을 하는 동안 케빈은 보조교사와 따로 1:1 공부를 합니다. 다른 아이들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조교사를 고용하고 훈련시키는 비용은 전액 정부가 부담합니다. 그 결과 장애아와 비장애아 모두에게 돌아가는 교육적 효과는 그 비용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장애아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입니다. 소외돼선 안 되죠. 모두 장애아들만 있는 특수학교에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공부하는 걸 배울 수 있겠어요. 통합교육으로 혜택을 보는 건 다른 비장애 학생들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니까요. 바로 이런 것이 학교가 가르쳐야 하는 중요한 덕목 아닐까요? 학교를 다니면서 케빈에겐 변화가 생겼습니다. 발달 지체로 말을 거의 못하고 의존적이던 아이가 지금은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조금씩 표현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케빈, are you busy now? Can I ask a few questions? No. You like living here? Yeah. Who's the best friend in this house? Do I have to have broccoli? Arthur, if you don't eat your broccoli... Wow, you're his best friend. Huh? Yep. And who is your worst friend here? You, D.W.? My compliments to the chef. Matthew. Everything Matthew. Delicious. You are his worst friend? What did you do? 아이들의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한 건 학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늘 바쁜 앤이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매일같이 직접 챙기는 일이 있습니다.
I'm missing somebody and I can't figure out who I'm missing. It's a puzzle. It's a puzzle. Dylan. Dylan, Kevin, Jordan, David, Alex, Grant. 달력에 빼곡하게 적힌 건 아이들의 방과 후 특별활동 시간표, 취미와 개성, 본인의 의사까지 반영해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장애 아동이라고 너무 보호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을 집안에만 가둬두지 않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 보통 사람들이 하는 모든 활동들을 직접 경험해보도록 하고 싶어요. 다음 날 오후 몇 개의 팀으로 나뉘어 아이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팀을 따라가 봤습니다. 한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LA 시내에 있는 한 영화사 스튜디오. 아이들이 즐겨 찾는 곳 중 하나라고 합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또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을 실콕의 아이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엔 예체능 활동도 빠지지 않습니다. 실콕 아이들 중엔 스포츠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곳 태권도장을 다니는 아이들만 무려 8명. 조지는 발달장애하지만 운동만큼은 비장애인에 필적할 정도의 실력을 가졌습니다. 어린 시절 받은 학대로 행동장애를 보이는 사울도 태권도를 할 때만큼은 장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르게이도 최근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몸을 단련하는 이곳은 아이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이자 스스로 장애를 극복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아이는 조단이었습니다. 뇌수종으로 몸의 반이 마비되고 뇌성마비에 발달 지체까지 가진 조단. 입양하기 전 병원에서는 혼자서 먹거나 걷지도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조단이 이렇게 뛰어다니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조단은 장애아이를 둔 가정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어요. 장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단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심한 장애가 있어도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제프리는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학교 무대에 올릴 뮤지컬 연습이 있는 날, 제프리도 이번 공연에서 배역을 맡았습니다. 제프리는 이미 10여 차례 무대에 선 경험이 있습니다. 친구들도 휠체어를 탄 친구와의 공연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아, 제프리요? 잘하고 있어요. 제프리랑 오랫동안 함께 해왔는데 공연을 항상 즐기고 저도 즐거웠습니다. Not yet. 제프리뿐 아니라 실콕가의 아이들은 연극과 음악을 좋아합니다. 가족들끼리 뮤지컬 한 편을 무대에 올린 일도 있었습니다. 함께 무대에 서기만 해도 큰 스케일이었던 공연은 당시 도시의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장애 때문에 혹은 식구가 많다고 해서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저 취미생활로만 그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콕 가정엔 아이들의 경력 관리를 전담하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력서를 작성하는 중인데요. 신문에 연기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나서 애들이 이 연기 오디션을 볼 수 있도록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고 있어요. 각자의 특기와 재능을 펼칠 기회를 찾는 것. 그 과정은 세상과의 간격을 좁히고 적극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는 발판이 되어줍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알리는 최근 오디션을 통과해 광고 모델로 데뷔했다고 합니다. 한 유명 스포츠 업체의 TV 광고에 나온 것입니다.
this song is here? This song? Oh, it's you? So sure? You mean it? It's short. It's really short. It's a few seconds. No, but we did like 100 times. So did you get some money for that? What did you do with the money? I can't use that money until I'm 18. That money... The money, it's called a trust account. It's like a acting account, but I can't use that money until I'm older. Hi. 2년 전 러시아 고아원에서 입양된 매튜. 관절 수축증으로 불편한 몸이지만 동생들에겐 엄마 다음으로 자상한 형입니다. Johnny. 언제나 집안의 궂은 일을 자처하는 모범생 매튜도 최근에 매스컴을 탔습니다. He's an Orange County student who's overcome some challenging obstacles. 지난 3월 학교에서 자랑스러운 학생으로 뽑혀 방송에 소개된 것입니다. 매튜는 요즘 진로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졸업 전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여름 캠프 진행 요원에도 지원했습니다. 오늘은 그 면접 날. 장애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은 공정한 평가 과정에서 매튜의 남다른 가정 환경은 오히려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캠프에서는 하루 종일 많은 아이들과 함께 해야 하는데 매튜는 형제가 많아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에 매우 익숙하죠. 매튜한테는 쉬운 일이에요. 매튜는 작년에도 이 캠프에서 일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경력이 있었습니다. Okay. Tell your mom. Okay. 이변이 없는 한 매튜는 올 여름에도 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느 가정과 마찬가지로 실고가의 형제들도 성인이 되면 취업과 독립을 고민하게 됩니다. 안소니는 졸업과 동시에 이 박물관에서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반신 마비이지만 사람들과 어울리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안소니. 하는 일이 뭐예요? 제가 하는 일은 방문객 안내예요. 사람들에게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좋은 인상을 갖도록 해주죠. 이 일이 좋아요? 재밌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아요. 이 일을 통해 안소니는 자신의 힘으로 집세를 벌고 있습니다. 독립 후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형들은 동생들에게도 큰 용기가 된다고 합니다. 독립해 따로 살고 있는 안소니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거실과 부엌 등이 잘 갖춰진 집에서 안소니는 청각 장애인인 동생 네이튼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커티스는 24시간 함께 살면서 형제의 생활을 돕는 전문 도우미입니다. 졸업도 하고 또 당시 내 또래 애들은 다 독립을 했으니까요. 그 나이 되면 다 독립하고 싶어 하잖아요. 독립하는 게 당연하고요. 18세가 넘어 정부의 지원금은 끊겼지만 부모님이 마련해 준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애네 편지는 독립한 후에도 안소니와 네이튼이 여전히 엄마의 아들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부활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이벤트를 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기만 해도 풍성한 파티가 되는 자리. 이 가족에겐 유독 파티가 많습니다. 가족들의 생일만 1년에 30여 번,
시고 가정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인종도 국적도 장애도 다르지만 가슴으로 맺어진 실콕 가정, 더불어 그들을 격리시키지 않는 열린 사회는 실콕 가족을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욱 완전한 가족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단순히 장애아동 시설이나 위탁 가정으로 봐요. 그럴 때면 난 모두가 내 양아이들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라고 해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 영원한 가족들이요. 이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입양된 장애 아이들입니다. 작년에 가장 많았는데 모두 26명이 입양됐습니다. 이 숫자는 물론 N 한 명이 입양한 아이들보다도 적습니다. 그러나 장애아 입양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약한 상황에서 입양을 결심한 한 분 한 분은 모두 한국 사회의 N일 것입니다. 작년 한 해 국내에서 입양된 장애아는 26명. 장애 정도를 분석한 결과 가벼운 장애에서 뇌성마비 등 중증 장애까지 다양한 장애를 보였습니다. 이들을 입양한 부모들은 누구일까? 직업은 자영업이 가장 많았고 공무원과 성직자, 사회사업가 등이었습니다. 예상외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나 국회의원 등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소득은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았고 입양 동기는 위탁하다가 정들어서 입양했다는 답변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작년에 입양된 한 아이를 찾아간 곳은 전남 장성의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올해 4살인 어진이는 오른쪽 팔꿈치 아래가 없는 기형아입니다. 많은 장애아들이 그렇듯 어진이도 그 장애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여기 부위까지, 여기 있는 데까지. 근데 이제 팔꿈치가 있고 없고가 이게 크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사용하는데 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어진이 같은 경우는 아이는 팔꿈치만으로도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 어진이에게 작년 5월 엄마 아빠가 생겼습니다. 시설에서 위탁받은 어진이를 돌보다가 정이 들어 입양했다는 목사 백명기 씨 부부. 하지만 아이의 장애 때문에 결정하기까지 적지 않은 마음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집에 와서 자꾸 어진이 그 너무나 눈이 초롱초롱한 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아이가 아동보호시설에서 만 18세까지 있거든요. 그걸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가 거기서 그렇게 18세까지 있어야 되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부부에겐 이미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친자인 첫째 의민이와 두 살 때 입양한 둘째 송이. 남매는 어진이를 쉽게 동생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정작 애를 먹인 건 어진이였습니다. 과자가 이렇게 앞에 있어도 손으로 과자를 못 집어 먹었어요. 근데 눈치 보는 거. 예, 네, 눈치 보였죠. 너무 그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손님이 오면 굉장히 불안해요. 내가 이렇게 제품 안으로 들어오고 한 달 동안은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러면 이거 안 떨어졌어요. 뭐 설거지 정말 쌀을 씻을 때도 애를 거의 안고 씻어야 되고 애가 엄마 떨어지는 거에서 너무너무 불안했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두 손으로 해봐. 두 손으로. 아직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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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사랑해요. 혹시나 시설로 돌려보내질까 불안해하던 아이. 그 불안함이 가시기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엉덩이 많이. 유치원에서도 어진이는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손만 만져도 싫어했다는 어진이. 지금은 스스럼 없이 친구들과 손을 잡고 놉니다. 아이가 안정을 찾아가는 동안 이번엔 다른 문제가 부모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장애 아동 입양 같은 경우에 이제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그걸 예. 받으셨나요? 한 번이라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한 번도. 꽤 됐는데. 네.
처음에 몇 번 얘기했는데 이제 자주 얘기하기가 쑥스럽잖아요. 예, 구걸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쪽에서 뭐 혹시 그 원래 그런 생각 가지고 입양한 거 아닌데 혹시라도 사람들이 또 그거 바라고 입양했나 이런 생각할까 봐 얘기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입양 서류만 내면 저절로 나오는 줄 알았던 월 52만 원의 양육보조금.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했고 그마저 몇 달이 지나도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료보험 등의 항목은 각각 따로, 그것도 매해 새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식 하나를 더 키우자면 아껴야 하는 넉넉지 못한 형편. 학원비를 줄이겠다며 엄마는 저녁마다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희생이 아깝지 않을 큰 행복을 얻었지만 장애아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부모 마음과 달랐습니다. 아이는 내 품 안에 들어왔는데 세상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만 같아 엄마 아빠는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이를 입양하기까지 이미 충분한 마음고생을 겪어야 했던 부모들. 정작 넘어야 할 더 큰 산은 입양 그 이후에 다가왔습니다. 서울의 한 주공 아파트. 18평 작은 집에서 또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찬솔이는 작년에 입양된 아이들 중 비교적 중증 장애아였습니다. 지체 장애의 일종인 뇌병변 3급으로 6살이 되도록 두 다리로 걷지 못하는 찬솔이. 이 엄마 역시 아이를 마음에 받아들이기까지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고민하다가 제일 몇 년 전에 내가 낳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간단해지더라고요, 문제가. 찬솔이를 처음 만난 건 작년 여름. 장애아동 시설에 있던 찬솔이가 이 가정으로 가정체험을 오면서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왔다 시설로 돌아가면 찬솔이는 여느 아이들과 달랐다고 합니다. 가정은 그냥 체험할 뿐이지 살 수 없는 데인데 오래 있으면 시설을 또 적응 못하니까. 근데 찬솔이 경우는 그냥 심했어요. 갔다가 오면 처져버리는 거예요, 애기가. 그래가지고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생각하고 아빠 언제 오나, 엄마 언제 오나 이거 이제 따지고. 찬솔이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아이를 떼어내야 했던 엄마였습니다. 재활을 데려다줄 때 같이 안 갔어요. 이제 보는 게 힘들어가지고 아이가 막 울고 막 이러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힘들어가지고. 아, 가슴이 시리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가슴이 시리다는 게 어떻다는 거를 찬스를 통해서 진짜 가슴이 시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말 뜻이 아, 이런 게 가슴이 시리다는 거구나.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가족과 살게 되면서 찬솔이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안 쓰던 때도 쓰고 웃음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장애아 중 1% 미만의 아이들만이 입양되는 현실. 찬솔이는 30여 명의 장애아가 있는 이 재활원에서 최근에 유일하게 부모를 만난 아이입니다. 찬솔이는 뭐 복이 터진 거죠. 저도 시설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이 가정 같진 않습니다. 아무리 잘하는데 어떻게 가정 같겠어요. 그런데 시설을 나간 후에도 찬솔이는 이곳에서 재활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설에 있을 땐 자체적으로 재활훈련을 받았지만 입양 후엔 따로 훈련 기관들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입양된 장애아가 갈 수 있는 기관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장애 가진 아이들 많은데 치료받을 곳이 많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고.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보통 몇 년씩 기다려야 돼요? 빨라야 1년 뭐. 1년이요? 빨라야 응. 1년이요?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애 아동에겐 적절한 시기에 재활훈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여기요? 엄마는 요즘 빈자리가 있는 재활시설들을 찾아다니느라 하루를 다 보냅니다. 엄마 아빠 손잡고 걷고 싶고 축구도 하고 싶다는 찬솔이의 꿈. 찬솔이를 입양하면서 엄마는 아이의 꿈도 함께 안았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재활시설의 빈틈을 엄마의 발품과 희생으로 메우면서 말입니다. 정말로 후회나 것들이 없으셨어요? 아니요, 그건 없었어요. 좀 힘들어서 가끔 저녁에 지칠 때는 있어도 그 아이가 주는 웃음도 많거든요. 주는 행복도 아까 보셨잖아요. 웃을 때 보면 사람 녹여요.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걷게 해줄 거고요.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아이로 인해 얻은 행복 한편으로 몰랐던 현실의 장벽들을 만난 부모들. 시간이 흐르면 그 장벽들을 넘어설 수 있을까. 우리는 입양된 지 5년이 지난 한 아이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안녕, 네가 지인이구나. 올해 10살이 된 지인이. 아이는 어느덧 외모에 신경 쓰는 나이로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려졌다. 지금보다 장애아 입양이 드물었던 5년 전, 지인이의 입양은 방송에 소개될 정도로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지인이는 왼쪽 몸이 불편한 재활원의 봉사활동을 나왔던 지금의 엄마를 만나 입양된 지인이는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뇌성마비 장애아였습니다. 일반 유치원을 마음대로 골라갈 수 있으면. 당시 엄마의 꿈은 그저 지인이가 보통 아이들과 어울려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장애라는 걸 숨길 수는 없으니까. 그 후 5년. 그간의 재활훈련 덕에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지인이에겐 장애가 남아있었습니다. 지인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런 장애는 상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이라서? 네, 놀려. 가끔 놀려? 네. 엄마, 애들이 막 놀려. 그래서 뭐라고 놀리는데? 그랬더니 가짜라고 놀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입양이란 단어를 모르니까 친구들이 자꾸 하면 하지 말라고 하고 너무 해서 마음이 아프면 무시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생각해 보겠대요. 그거 학교를 이렇게 가는데 참 그날따라 뒷모습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결국 1년을 못 버티고 학교를 나왔고 지인이에게 맞는 학교를 찾아 강릉까지 와서 엄마와 단둘이 월세 10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인천에 집에 있었습니다. 장애아라고 입양아라고 아이들이 놀리는 것도 문제였지만 아빠 배명용 씨는 지인이를 받아줄 준비가 안 된 학교에 더 화가 났다고 합니다. 특수교사 하나 없이 아이를 방치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 있어. 그래갖고 심한 애들은 이런 그 보통 학교에서 같이 통합 교육을 못 받아요. 다시 재활 학교로 가니까 그게 감싸지고 정책적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그러니까 나도 돈 있으면 진짜 캐나다 보내고 싶어. 그렇게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는 재활 그런 게 잘 돼 있잖아요. 월급쟁이 형편에 캐나다는 꿈도 꿀 수 없었고 결국 가족들은 지인이를 위해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 후 1년, 배명용 씨는 아내가 없는 빈자리를 묵묵히 견디는 것으로 아빠의 미안한 마음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전교생이 5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시골 학교로 전학 온 후 지인이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학생 수가 많지 않다 보니
자연히 선생님의 관심도 커졌고 놀리는 친구들도 줄어들었습니다. 네. 지금 뭐 하는 시간이지? 공부. 지금 와서는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친구들 오히려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는 자기 주장도 이렇게 펴고 그래서 밝고 그렇게 이제 그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죠. 성적도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또래보다 늦긴 하지만 읽고 쓰는 법도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공부하고 싶다는 아이의 소박한 꿈은 말 그대로 꿈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찾았지만 대신 떨어진 가족을 그리워해야 하는 아픔을 아는 지인이 다친 우리의 학교와 사회는 결국 먼 바닷가까지 이 아이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존경스러운 분들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모임 PD, 예, 아까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크게 풍족하지는 않으신 분들인데 장애아를 입양을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이 장애아동을 입양하시는 분들은 고소득 전문직이나 사회지도층 인사가 한 분도 없어서 좀 의외였습니다. 결국 장애아동 입양은 경제적으로 풍족해서가 아니고 사랑이 넓고 크신 분들이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아이 때문에 아버지가 떨어져서 밥을 해 드시면서 사시는데 역시 그 학교 문제가 중요한 문제군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이 정부에서 정부 예산으로 도우미를 고용해서 아이들의 수업을 도와줍니다만 우리 한국은 아예 받아주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찬솔이의 경우도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됐지만 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현재 받아주는 유치원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찬솔이의 어머니는 재활시설 부족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 문제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네, 이모임 PD 수고 많았습니다. 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입니다만 장애아를 입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 필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사랑으로 아이를 입양한 부모들에게 우리 사회는 더 많은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부모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지인의 가족이 다시 한 집에 모여 사랑을 나누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